주변에 인프라도 괜찮잖아요. 초중고 다 밀집되어 있고요. 시장도 바로 앞에 있고 뭐 주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딸기집! 안녕하세요. 딸기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푸근한 남자 푸남 여기 김포에 왔고요. 한강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신도시 느낌이 엄청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초중고 다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까지, 이마트 대형마트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구례역까지도 가깝잖아요. 구례역까지도 지금 뭐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뭐 8분? 오, 네, 5분 내지 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랑 학군도 좋고 주변이 굉장히 깔끔한 지금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지금 한계동 52세대에 있는 신축 현장에 와 있으니까요. 한번 빨리 만나보러 가시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딸기집. 네, 저희는 전실 들어왔는데 전실 보시면 특이한 게 네. 이쪽 단차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오, 그런 네. 효과가 있고. 그렇게 약간 단차를 주신 것 같고. 네.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띄움식은 돼 있고. 네. LED 조명까지 들어옵니다. 네. 네. 그리고 작은 키노피장 3장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전실 거울이 굉장히 크게 나 있죠. 네. 네. 그리고 일가인 설정등 들어가 있고요. 네, 뒤쪽으로 이제 3중 슬라이딩도 열고 들어오시면, 짜자잔. 일단 뭔가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넓어요. 네, 넓습니다. 그래서 넓고 환해요. 환하고 폴리싱 타일이어서 더 환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은 강마루고요. 네. 이제 주방이랑 거실은 폴리싱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수 있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네, 들어와서 오른쪽에 바로 메인 욕실이 네. 있네요. 오른쪽 들어오신 바로 메인 욕실이고요. 네. 지금 욕실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코너 선반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 뭐 네. 젠다이 선반도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딱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고 여기 또 공간이 남아서 여기다가 네. 뭐 짜놔도 좋겠어요. 짜놔도 좋지만 여기 단차 있어서 저는 냉장고 놓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여기 주방을 한번 딱 보시면 네, 주방 먼저 볼까요? 네, 주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 진짜 넓네요. 네, 주방이 D귿자형. 정말 큽니다. 디귿자형 주방인데 네. 공간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냉장고 자리가 하나잖아요. 아쉽구나, 이게. 그래서 아쉬운 거를 달래주기 위해 만든 공간이 여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콘센트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 뭐 한 대면은 사실 여기에 우리 여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을 놓거나 뭐 아. 커피 머신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어도 되는데 네. 두 대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 두 대를 쓰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보시면은 굉장히 수납장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넓어요, 진짜. 그만큼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주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뒤쪽에 지금 싱크볼이 나와 있는데 네. 요거 뭐 우리 여친님이 좋아하는 맞아요. 그 네, 싱크볼에 거북이처럼 그, 목이 쑥 나오는 네, 수전돼 있고요. 그리고 뭐 쿡탑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흠잡을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쪽으로 식탁 자리 한 4명 정도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 어... 저는 식탁 따로 놓을 거예요. 따로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저는 높은 데서 밥 먹으면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다 저는 4인용 네. 예쁜 걸로 놓을 거예요. 예쁜 걸로 하나 딱 놓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인데 일단은 여긴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 네, 안방 네. 먼저 보실게요. 네. 안방 보시면 지금 시스템 몇 건 들어가 있고 네. 공기순환기까지 여기 동그랗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재봐 드리면 자, 3250. 네. 그리고 네, 3067 정도 나옵니다. 넓네요. 네, 넓습니다. 그래서 네. 넓은 공간 쓰실 수 있고요. 네. 뭐 침대를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뭐 이쪽에 햇살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저쪽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이쪽에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 좀 활용하면 좋죠. 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층이고 막힌 것도 없다. 테라스 있다고 저기서 흡연하시면들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네 와이프한테 잔소리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요 공간을 화장대, 네. 그러니까 파우더룸. 네, 불 좀 킬까요? 불을 지금 켜고 싶은데 됩니다. 앞쪽. 어디서 켜야 되지? 네, 거기입니다. 바로. 네, 지금 다 켜져 있는데 아. 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화장실도
불이 나갔네요. 아.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냥 한번 보시고 파우더룸으로 쓰시기에 괜찮고 네. 이쪽에 뭐 시스템 장을 놓으셔도 되는데 네. 시스템 장 해봤자 옷을 많이 못 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룸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파우더룸 쓰고 한쪽에다가 서랍장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랍장. 속옷 같은 거 네. 넣을 수 있게. 장 하나 놓으셔도 양쪽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지금 부부 욕실도 불이 나가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근데 집이 밝아서 되게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네. 그래서 샤워기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뒤쪽으로 이제 뭐 젠다이 선반은 없지만 이쪽 수납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간 활용은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고 불이 안 나서 좀 아쉽네요. 근데 집이 채광이 좋아서 네. 불 없는 거 티도 안 나요? 아, 티도 안 납니까?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중간방 보러 가시죠. 안방이 따로 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방 두 개가 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안방이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창이 굉장히 넓게 나 있는 거 보이시는데 네. 막힌 거 여기도 없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막힌 거 없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2490 나오고요. 네. 이쪽으로 보면 2700 정도 나옵니다. 네. 네, 2700 정도 나오니까요.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녀방 쓰시기에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책상만 하나 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책꽂이로 쓰고. 맞아요. 옆쪽으로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책꽂이 딱 쓰셔가지고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여기도 작은 방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네, 여기도 창이 다 크게 나 있고 여기도 막힌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은 방이어도 사이즈가 다 크기 때문에 2790 정도 나오고 네, 2568. 네. 네. 그래서 작은 방이어도 공간이 괜찮다. 네. 그래서 이쪽도 자녀방 쓰시거나 뭐 활용도 있게 아니면 이쪽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가 네. 또 세탁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맞아요. 식구가 많지 않다면 드레스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물건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네. 그만큼 공간이 넓어요. 네. 그리고 수전도 뒤쪽으로 나와 있고 아까 보이신 게 여기 위쪽에 이제 네. 공기순환 장치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문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이나 방음 이런 거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거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딱 하나 남아있는 세대잖아요. 아, 이 맞습니다. 타입은 딱 하나. 마지막 기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맞습니다. 근데 또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좀 고층이에요. 네. 몇 층 남아있나요? 8층 남아있습니다. 8층 남아있습니까? 네. 8층! 보기 들어온다는 8층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층. 그래서 지금 뭐 거실도 굉장히 환하면서 넓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은 지금 제 기준 왼쪽은 템바보드고 네. 오른쪽은 그냥 실크벽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TV가 있어가지고 고개 숙인 TV가 있다. 네. 고개 숙인 TV. 네, 3570 정도 나옵니다. 네. 네. 그만큼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뭐, 쇼파 자리도 제가 봤을 때 한 6인 넘게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맞습니다. 네. 간접 조명등은 신기하게 양쪽으로 나와 있고, 우물형 천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가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 가격 얼마인가요? 2억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2억 중반부터 2억 후반까지도 안 가요. 중후반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호수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호수는 이 타입은 하나 남았지만 다른 타입이 많다. 많다. 아, 여기 타입은 2억 네. 중후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타입은 네. 2억 중후반이고요. 굉장히 뭐 여기랑도 좋고요. 그리고 한강 신도시이고 또 주변에 인프라도 괜찮잖아요. 초중고 다 밀집되어 있고요. 시장도 바로 앞에 있고 뭐 주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문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